안녕하세요. 러블리 유빈, 유빈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이번 주도 시작될 왕초보 핏분 유빈 요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따라해주세요. CF에서도 많이 나온 비둘기 자세라고 오늘 들어갈 건데요. 일명 카푼타 아사나라고 합니다. 이 비둘기 자세는 골반의 유연성, 고관절을 자극하면서 옆구리까지 오늘 동작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옆구리 운동도 동시에 되고요. 복부에 힘을 많이 줄수록 허리 강화도 되기 때문에 천천히 따라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무릎 관절도 사용되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뒤쪽 엉덩이 밑에 요를 깔아주시거나 조금 높낮이를 다르게 하면 충분히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저는 이 자세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편하게 먼저 왼쪽 발만 뒤쪽으로 보내고요. 오른발을 안쪽으로 당겨주는 게 기본인데 우리는 왕초보니까 오른발을 살짝 앞으로 보낼게요. 앞으로 보낼수록 면적이 더 넓을수록 편하게 갈 수 있거든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뒤쪽 발이 꺾이면 안 되시고요. 발등이 바닥을 누르듯이 가야 되고요. 종아리랑 허벅지가 만나야 됩니다. 벌써부터 안 되죠. 막 뜨고 몸이 막 앞으로 쏠리기 시작하시는데요. 그러면 요 엉덩이 밑에 요를 깔아주셔서 높낮이를 조금만 다르게 해주시면 충분히 따라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시작할게요. 고관절 먼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요 부분이 고관절이잖아요. 그래서 내 왼쪽 엉덩이를 살짝 들어주시고 마시고 내쉬면서 그대로 옆으로 갈게요. 다시 들어 마시면서 내 엉덩이, 고관절이 안쪽으로 틀어진다는 생각하시고 지금 오른쪽 발바닥에 왼쪽 허벅지가 그대로 붙어있죠? 내쉬면서 이 지금 영문자를 뒤쪽으로 보내줄게요. 이렇게 떨어지는게요. 다시 업, 원, 투. 이때 허리 무너지면 안되고요. 가슴을 드는 느낌으로 펴주시고 내쉬면서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가 충분히 풀어진다는 느낌이 들 때 이제 허리를 펴주시고 오늘은 팔을 그냥 왼손 가볍게 갈게요. 그 다음 오른손만 위로 살짝 올려주세요. 이러면 손을 왜 위로 올려서 준비 자세를 하냐면 숨겨져 있는 허리 라인이 조금 더 펴지라고. 그 상태에서 왼쪽 팔꿈치 조금씩 아래로, 벌써 옆구리 당겨져. 조금 더 힘 실을게요. 오른손바닥 돌려 내쉬면서 천천히 다운다운. 힘드시면 지금 저처럼 정면 바라보시고 가능하시면 하늘, 여기서 잘 되시면 왼쪽 팔꿈치 바닥, 여기서 안 되시면 올려도 어깨는 올라가면 안 되고요. 어깨 내려서 팔꿈치 오른쪽 만약에 접어진다면 오른손 머리통 감싸 허리 펴서 하늘 바라보시고 여기서 다섯에서 여덟 카운트 보시고 그리고 들어 마시면서 천천히 올라오시고요. 지금 허리가 사용되기 때문에 아플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른손은 왼손 무릎 잡고 팔꿈치 접어서 그대로 앞으로 숙여주시고 여기서 다섯 카운트 있다가 들어 마시면 천천히 올라올게요. 자, 풀어주실 때도 중요한데요. 오른손 바닥을 짚어서 왼쪽 발가락을 꾹꾹꾹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리고 허벅지를 잡아서 허공에 다리를 천천히 펴줄 때 달달달 떨린다 생각하시면 왼손이 무릎 펴지는 부분을 받치고 오른손이 무릎을 잡고 이렇게 펴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리 내려놓고 반대쪽 다리 내서 발목 꺾었다가 밀었다가 꺾어주셨다가 당겨주셨다가 밀고 다시 반대쪽 들어갈게요. 왼쪽 발을 안쪽으로 먼저 해놓으신 상태에서 오른 다리 뒤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했어요. 그렇죠, 맞아요. 발등이 뒤쪽으로 가서 종아리 허벅지 사이 틈이 없게. 그리고 우리는 왕초보니까 왼발을 조금 더 앞에, 나는 잘한다 하시면 왼발 뒤쪽으로 당겨주시면 돼요. 그 상태에서 먼저 골반, 요 고관절 사용해야 되니까 오른쪽 엉덩이 들었다가 마시고 내쉬면서 살짝 무게중심 주시고 다시 들어 마시고 내 몸이 이렇게 사선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내 몸이 뒤쪽으로 빠진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럼 대각선이죠. 다시 사선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뒤쪽으로 빠져서 내쉰다고 생각해요. 좋아요. 여기까지 잘 따라하실 수 있죠? 그럼 조금 더 실어서 이제 옆구리 동작까지 갈 수 있도록 할게요. 오른손이 바닥을 짚고요. 왼손 쭉 위로 올려 마시고요. 한 템포 쉬고 여기서 팔꿈치 접어서 내쉬면 오른쪽 팔이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보고 왼손이 그대로 갈게요. 좋아요 좋아요. 조금 더 가볼게요. 그리고 하늘 바라보시면 되시고 힘드실수록 팔꿈치 펴고 대신 어깨 올라오지 않고 힘드실수록 왼손이 따라 하시는 게 중요하시고요. 그리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벌써 안 된다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섯에서 여덟 카운트 있고 천천히 마시면서 올라와 양손이 내 무릎을 잡고 어깨를 내려서 팔꿈치 접어 내쉬면서 천천히 아래로 내려갈게요. 이때 중요한 게 엉덩이가 뜨지 않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허리가 늘어난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올라오고
싶을 때 오른쪽 발가락을 바닥에 눌러서 허벅지 잡아서 앞으로 허공에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펴주신 뒤에 앞으로 뻗으셔서 풀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한 동작의 카운트는 5에서 8카운트 정도 있어주시고요. 복식호흡 해주시면 되시고 잘 되시면 5세트, 안 되면 3세트까지 반복하는 게 중요하니까 목요일날 이 동작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동영상 좋아요,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요. 페이스북, 카카오TV, 네이버TV, 유튜브에서도 보실 수 있으니까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목요일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마스테.